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 자매 이름으로 주사제를 대리 처방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세간의 의혹,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이 풀릴지도 주목됩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대통령 자문의사 출신인 김상만 원장은 차움의원에서 근무하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최순실 씨와 언니 순득 씨에게 주사제를 처방했습니다. 피로 해소에 좋다는 태반 주사와 피부를 젊게 한다는 신데렐라 주사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최 씨 자매의 진료 기록에는 박 대표나 안가, 청, VIP라는 표현이 29차례에 걸쳐 등장합니다. 조사 결과 김 원장은 최 씨 자매 이름으로 약을 처방해 박 대통령에게 주사하고 2013년 9월엔 박 대통령의 혈액을 청와대가 아닌 차움의원에서 검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김 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검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차움의원의 진료 기록을 확보한 검찰은 김 원장을 소환해 박 대통령에게 언제, 어디서 어떤 주사제를 놓았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 의료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의 사실 여부가 밝혀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씨를 대통령 자문의로 위촉한 사람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김 씨가 대리 처방을 통해 박 대통령을 진료한 경위를 확인하려면 김 전 실장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